라이프스타일이 좀 맞으시던가요? 아 저는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지금 보는 그 마트가요, 보너스라는 마트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아마 그림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뭘 먹을까로 한 10분 동안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서 이거를 이제 닭 같은 걸 우리가 좀 고르면은 그 닭의 이제 가격표를 이제 정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해요. 이게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가 거기서 이제 정우가 그럼 이거를 지금 먹을 건지 저녁에 먹을 건지 아 나 코나워 진짜 지금 아침에 먹을 건지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연 설명을 제가 하자면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난 아무거나 괜찮아. 난 진짜 괜찮아. 이거랑 두 번째 많이 들었던 그 질문은 통수가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넌 어때? 넌 솔직히 너 네 얘기는 어때?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결론이 안 나면 저 조용히 있는 저한테 네, 솔직히 네 생각은 어때? 래퍼를 들어달라니 아니 정말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내면의 의견을 네. 네, 듣기를 원했어요. 네. 저는 여행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한 사람과 이렇게 가더라도 약간 어떤 사소한 거에서 불화가 생기기 네. 마련이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 정말 컸었고 그 다음에